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디다스 티로 23 프로 제품입니다. 저희 지난번에 그 프로 팬츠 콘디보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티로 23 프로예요. 그러니까 23년 시즌을 대비해서 나온 거고 이 제품도 굉장히 아디다스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게 보시다시피 여기와 여기가 천이 아예 다릅니다. 이쪽은 앞쪽은 저지 타입이고 이 쇼트인 경우에는 뒤쪽이 우븐 타입으로 우븐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뭐 스트레치성이 없는데 저지 타입에는 여기 우븐 타입에는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고 보시면 이제 우악하게 보이시죠. 벤틸레이션을 위한 레이저 홀이고 이 레이저 홀은 이전 아직 나이키 제품과 좀 다르게 그 PVC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의 형태로 본딩 처리되어 있습니다. 같은 천류로. 그래서 레이저 홀 쪽이 그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아디다스 로고는 PVC 프린팅.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삼선도 콘디보는 여기 보시면 지금 천으로 되어 있지만 이 티로인 경우에는 여기 아디다스 삼선이 전부 다 PVC 프린팅입니다. 그리고 주머니는 없고요. 조임끈이 있고 활동성이 굉장히 편하고 우선 요 길이감이 지금 무릎까지 오는 거여서 거의 뭐 예전에 니트 길이 정도 되는 길이감을 갖고 있어요. 여기 뒤쪽도 보시면 요 부분은 지금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이 땀이 차는 부분인데 여기가 메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아디다스가 뭐 제가 아디다스 제품을 사용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아디다스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쇼트치고는 가장 잘 만든 쇼트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이키 제품의 일반 스트라이크 제품과 비교해서도 훨씬 뛰어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드라이핏 어드밴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핏감도 좋고 앞쪽에 이 허벅지가 붙는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실루엣이 이 부분도 상당히 좋게 느껴진 제품. 그리고 이 하단 쪽 보여드려야 되는데 역시 사타구니 쪽은 다 보시면 메쉬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래 사타구니 쪽으로 땀이 고이지 않는,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타구니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나의 패턴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. 보시면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고 물론 저지 쪽 이쪽에서도 상당히 얇은 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벤틸레이션이 뛰어나요. 이런 거 보면 아디다스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 할 수 있겠죠. 국내 출시가 됐고 소비자 가격은 69,000원 출시됐는데 저희 쪽에서도 30% 할인해서 판매 중이기 때문에 한번 입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티로 23 프로 팬츠에 대한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